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이제 다 지금 덮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어제 자료를 보내주신 이 조덕중님, 네, 조덕중님이 또 자료를 좀 정리해가지고 보내주셨네요. 여러분들 한번 또 다른 각도에서 자료를 보내주셨으니까 조덕중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예, 맨 먼저 보셔야 될 것이 이 A 섹션의 민주당의 동별 사전 득표율입니다. 그리고 B 섹션은 2023년, A 섹션은 2022년 강서구청장 선거입니다. 그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1년 만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겼지 않습니까? 2022년도에 염창동에서 민주당은 사전투표 득표율이 50.8%였는데 민주당은 68.5%로 뛰어올랐지 않습니까? 1년 사이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뛰어오른 겁니다. 등촌 이동에서는 45.6%가 1년 만에 61.6%로 뛰어올란 거죠. 화곡 1동에서는 52.3%가 65.5%로 떠오른 거 아닙니까? 더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보시게 되면 A하고 B를 이렇게 비교하실 때 예, 국민의힘이 염창동에서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는 별로 변함이 없습니다. 2022년에 국민의힘이 2453표를 받았고 그다음 2023년 보궐선거에서 2306표를 받았고 그런데 여러분들 민주당 보시기 바랍니다. 염창동에서 1년 전 2022년도에는 2625표를 받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1년 뒤에 보궐선거는 5799표를 받은 겁니다. 표를 어마어마하게 쑤셔 넣어준 겁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46%로 올려서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3만 7천 명 정도로 확보해 가지고 동별로 이렇게 쑤셔 넣어준 겁니다. 누가? 북조선인민공화국의 선관위가 아니고 남조선 선관위가 이런 짓을 한 거죠. 2022년도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은 등촌 이동에서 1421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831표를 받은 얼추 두 배 정도를 이렇게 부풀려 준 겁니다. 거의 두 배씩 다 나간 거죠. 화곡 1동에서도 2022년도에는 2759표를 받았는데 2023년도에는 5124표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A하고 B에서 국민의힘 동별 사전투표 득표수는 변함이 없는데 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수는 거의 두 배 정도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민주당의 후보별 득표수 사전투표 득표수 이 5799표 등촌 이동의 2830 이게 다 뭡니까? 두 배로 뻥튀기가 된 거죠. 이 염창동에서 민주당 후보가 받은 5799표의 절반이 진짜 민주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죠. 그 절반은 누가 만들어준 겁니까? 선관위가 가짜 사전투표자 수 3만 7천 명을 만든 다음에 그 가운데 일부를 빼앗아 가지고 모든 동별로 민주당 후보가 받은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의 투표수만큼을 더해 가지고 두 배를 만든 거죠. 진짜 더하기 예. 그다음에 선관위 조작 득표수를 더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B에 있는 가짜 2023년도 후보별 저 민주당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는 그냥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그냥 예, 뭐 계산을 안 해보더라도 1년 만에 어떻게 국힘당의 이름 후보의 표는 크게 변함이 없는데 사전투표도 표수가 어떻게 2022년하고 2023년 1년 만에 이렇게 동별로 2배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사전투표 득표수를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만 여러분들 그냥 예 그냥 양심만 가진 사람들 같으면 조작이 됐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이 자료를 제공한 연세가 좀 드신 분 같은데 조덕중 님이 상세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강서구청장의 작년 관내 사전투표와 금년 관내 사전투표 금년 당일의 새 선거 결과 ABC 가운데서 어느 선거가 서슴없이 조작되었다고 보십니까? 정치 성향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나요? 1년 전 사전선거 때 없던 4만 표 정확하게는 3만 7천 표입니다. 4만 표의 민주당 표가 땅에 쏟아났습니까? 선거인 수를 위변조해 가지고 통합선거인 명수를 위변조해 가지고 3만 7천여 표를 확보한 거죠. 조작을 하기 위해 가지고. 발산 1등은 사전에 비하여 당일에 국힘은 1706명이 늘어났는데도 민주는 오히려 597명이 줄어서 배보다 큰 배꼽이 나온 셈입니다. 그냥 눈으로 봐도 A와 C 작년 사전과 금년 당일이 비슷해서 정상에 가깝고 B 금년 사전투표는 아주 많이 만졌습니다. 선거 조작으로 국민의 주권을 뺏기면 나라 이런 식민지나 다름없는데 친일이니 뭐니 거품을 무는 사람들이 주권을 찬탈해도 잠잠하기 때문에 선관위의 자료를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그냥 식민 지배하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그게 무리한 이야기가 아니죠. 더불어민주당과 남조선 선관위가 그렇게 협력해 가지고 국민들을 그냥 이제 식민 지배하에 들어간 겁니다.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참정권이 2017년부터 이번 선거까지 8번째 박탈을 당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상황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를 조작했으니까 그동안 여러분이 많이 보시다시피 여러 번 공개했지만 간단하게 여러분들 그냥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진교훈과 김태훈의 차이값 사전 빼기 당일에 엄청나게 큰 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17% 8% 18% 그러니까 이 차이값 그래프가 굉장히 뚱뚱하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뭐 그냥 부정선거가 그냥 확정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야 전문가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궐선거가 끝난 다음에 후보별 득표수를 여러분들 이제 발표를 하니까 그걸 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선관위는 22.96%가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15.43%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 7.49%를 조작을 한 거죠. 37,473표. 37,473표를 확보한 다음에 이렇게 동별로 다 쑤셔 넣어준 겁니다. 이렇게 민주당에. 그죠? 예. 이런 선거가 무지막지한 여러분들 선거가 보궐선거가 된 겁니다. 그리고 공병호 TV는 비교적 이번 보궐선거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보셨기 때문에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얼마나 여러분들 심한 부정선거인지 알지만 뭐 이런 것이 다 밝혀져도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나 국민의힘의 태도를 보게 되면은 선거에 관한은 그들이 동업자 비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동업자가 아니면은 절대로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가가 8번째 부정선거가 발생했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런 선거 사기가 발생했는데 대통령 하는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잠자다 깬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든 간에 이번 선거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이 부정선거 문제를
손을 댈 가능성이 뭐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다 그냥 손을 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쓰더라도 그렇게 뭐 무리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면 왜 이름들 손을 안 쓰겠냐 뭐 동업자든지 아니면 거래를 했든지 무슨 이유가 있겠죠 뭐 그거야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사람의 동기라는 것은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 행동하지 않습니까 예. 지도자가 살신성인 예. 멸사봉공 예. 선공후사 이것이 이제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그런 덕목이지만 그거는 뭐 당위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고 본인 이익이 먼저 퇴임 이후의 안전이라든지 뭐 퇴임 재임을 끝까지 마치는 일이라든지 뭐 그런 것이 보장이 되면은 그렇게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지도자가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 뭐 그거는 대책이 한마디로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악과 타협을 하게 된 건데 그러면 이제 악의 도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국민의 이익과 윤석열의 이익과 국민의힘이라는 여당의 이익이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것을 적나라하게 노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내놓고 탁 깨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별로 우리 사회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뭐 완전히 그냥 국민하고 다 이렇게 분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한 편이다. 한 통 속이다. 이렇게 불러도 그렇게 뭐 여기 보시니까 한 분이 예, 한 패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영차님께서 전부 한 편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어떻든 간에 저 말씀을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뭐 조금 우울한 그런 이야기지만 다른 데서 이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니까 툭 까가지고 여러분들 격조 있는 말이긴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사회가 다 거짓말이에요. 예, 다 거짓말 그냥 뭐라고 할까 사실과 진실을 참 찾기가 어려운 엄청나게 어려운 사회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신문을 들추더라도 다 이게 다 거짓, 예, 거짓 정보를 그냥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둔갑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가 여러분들 좀 거짓말이 많고 사기가 좀 성행하는 그런 사회지 않습니까? 이제 결국은 그것이 이제 확장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선거 사기를 통해서 나라를 그냥 삼켜먹는 선거 사기가 그냥 나라를 그냥 집어삼키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뽑아놓으면 조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좀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양반은 또 더 예 좀 의무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 마치 참인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이제 가서 보니까 예 그냥 뭐 예 그렇게 해서 다 그냥 덮는 걸로 생각이 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예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란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권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